안녕하세요, 매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서킷파이썬을 이용한 디지털 I/O 제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서킷파이썬 홈페이지로 접속을 해볼게요. 그럼 서킷파이썬 홈페이지 접속해서 왼쪽에 디지털 I/O를 클릭을 하시면 다음과 같은 지금 화면을 볼 수가 있고요. 일단은 왼쪽으로 정렬을 해서 보도록 할게요. 지금 사용되는 부품들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LED 저항, 그리고 스위치, 뭐 만약 따로 가지고 계신 게 있다면 아두이노랑 같이 호환이 되니까요. 따로 가지고 계신 게 있다면은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라즈베리 파이랑 GPIO 4번을 택트 스위치랑 연결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GPIO 18번은 LED랑 연결을 할 겁니다. LED를 온오프 하는데 필요한 저항은 475옴에서 2.2K 저항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지금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리가 4개인데 대각선으로 해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스위치가 눌렸을 때는 요 대각선으로 연결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지금 스위치를 일단 꼽아주고요. 브레드보드에 잘 꼽아줍니다. 그리고 LED 같은 경우에는 다리가 긴 쪽이 플러스죠. 이쪽이 플러스고 다리가 짧은 쪽이 마이너스고요. 이렇게 다리가 긴 쪽을 밑으로 해서 연결을 해줄게요. 저항을 마이너스 쪽이랑 그라운드 쪽이랑 해서 저항을 짧은 쪽은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요. 일단 기본적인 부품은 다 연결이 돼 있고요. 라즈베리 파이에서 왼쪽에 보시면은 5V랑 그라운드가 있는데요. 이거 되게 중요하니까는 잘 확인하셔야 돼요. 5V로 연결을 하시면 안 되고 3.3V로 연결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3.3V. 이게 왜 그러냐면 나중에 모듈 SPI나 I2C 모듈 사용할 때 5V 쪽으로 연결해 주면 출력이 라즈베리 파이로 5V로 나와서 핀이 망가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무조건 3.3V 위주로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일단은 3.3V, 빨간색은 3.3V 연결할 거고, 그라운드는 지금 여기서 연결을 할 겁니다. 빨간색은 3.3V, 그다음에 그라운드는 세 번째죠. 세 번째에다 꽂아주고요. 3.3V 플러스, 그라운드는 마이너스.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스위치. 지금 GPIO 4번이죠. 요게 GPIO 4번. 네 번째 스위치는 하나, 둘, 셋, 네 번째 스위치 GPIO 4번이랑 스위치 아까 대각선의 첫 번째 위쪽으로 연결을 해줄게요. 이쪽을 연결해주고, 그라운드는 이미 연결되어 있는 브레드보드를 통해서 그라운드를 반대편 대각선 쪽으로 연결을 해줍니다. 이러면 이제 스위치가 눌렸을 때 그라운드 핀이 이 GPIO 지금 4번으로 해서 연결이 되겠죠. 그리고 LED를 그 다음에 연결을 해줄게요. LED 같은 경우에는 GPIO 18번, GPIO 18번이랑 연결이 되죠. GPIO 18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GPIO 18번을 LED의 플러스 쪽, 플러스 쪽에 연결을 해줍니다. 플러스 쪽. 일단 기본적인 연결은 끝났네요. 이렇게 연결이 돼서 LED는 다리가 긴 쪽이 플러스 해서 GPIO 18번 연결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반대편은 저항 통해서 그라운드 연결돼 있고, 그리고 스위치는 GPIO 4번이 연결돼 있고, 스위치가 눌리게 되면 그라운드랑 같이 연결되게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서킷파이썬을 사용하기 위해서 라즈베리파이 0W에 접속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전 시간에 했던 것처럼 이번에 IP로 접속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파이, 그다음에 변경했던 패스워드 적어주시면 되고요. 다음과 같이 로그인이 되네요. 테스트 코드가 있네요. 블링키 타임이라고 지금 LED를 온오프하는 동작인 것 같거든요. 이 LED 온오프하는 동작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VI를 설치를 했었는데 VI를 통해서 동작을 시켜볼게요. VI, INKY, time.py. 파이썬 코드는 다 .py로 끝난다고 지난 시간에 했었죠. 숙제가 안 되면 쳐주면 되죠. 몇줄안 되니까 쳐보도록 할게요. import time. import가 라이브러리를 로드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import cn으로 치면은 include가 되겠죠. bitboard import digital io. 그다음에 print hello blinky 쳐주시고 LED를 digital io, digital in out 설정을 해주는 건데요. digital io 핀 보드 28번을 LED 핀으로 잡고요. LED 디렉션 방향은 디지털 IO 아웃풋으로 잡아서 LED를 온오프 시켜주도록 하고요. 어떻게 온오프 시켜줄 거냐?
Y2로 동작되면은 이 Y문이 끝나지 않는 거죠. 계속 Y문 안에서 동작되는 건데. 여기 뒤에 생길까요? 잠시 동안, 몇 초 동안, 0.5초 동안 잠깐 슬립 모드로 들어가고요. 슬립으로 잠시 대기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LED 밸류 오케이, LSE 펄스가 제로라고 보면 되겠죠. 타임 0.5 이런 식으로 하면 LED가 트루였다가 펄스였다가 트루였다가 펄스였다가 0.5초씩마다 변경이 되는 동작입니다. 완료가 됐으면 저장하고 빠져나와서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Python 3 블링키 타임 엔터 헬로 블링키 하고 지금 LED가 깜빡이는 게 보이시죠? 0.5초마다 지금 깜빡이고 있고요. 이런 동작이 되겠습니다. 종료를 하실 때는 컨트롤 C를 눌러서 강제 종료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되고요. 그 다음에 버튼도 같이 설치됐으니까 버튼도 테스트를 해볼게요. 지금 버튼이 업이라고 써 있는데 요 예제를 한번 따라해 볼게요. vi button it up.py 이번에도 그냥 직접 타자로 치면서 코드를 확인해 볼게요. import time 로드하고 import mode library 로드하고 import digital io 로드하고요. print press the button 버튼을 눌러라 버튼을 눌러라 라고 되어있고 LED는 이전과 똑같네요. 디지털 IO 디지털 인 아웃 인아웃 설정하는 핀이 어떤 건지 지금 설정해 주는 거고요. 18번 GPIO 18번 핀에다가 설정을 하고요. LED 디렉션은 디지털 IO 아웃풋으로 설정을 하고요. LED는 아웃풋이겠죠? 그리고 스위치는 인풋이겠죠? 버튼은 디지털 IO 디지털 인 아웃 보드 D4 이게 GPIO 지금 4번 GPIO 4번을 테스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GPIO D4로 버튼은 입력으로 받을 거고요. UTTO의 디렉션 프러플 다운에 관한 사항이거든요. 프러플 다운은 제가 다음 시간 날 때 요 기본적인 전자 회로에 대해서 디지털 회로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디지털 IO 풀업 풀업이 무슨 뜻이냐면 지금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 스위치가 눌리지 않았을 때 그라운드가 이 지금 GPIO 4번으로 연결이 안 돼 있는데 그런 상태일 때는 풀업을 통해서 항상 1이 들어가게 되고 스위치가 눌렸을 때는 그라운드를 통해서 이 GPIO 4번에 0이 들어가게 되는 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플로팅 상태를 방지해주기 위해서 풀업풀 다운을 사용하신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while 아까랑 동일하죠. while문을 무한대로 돌게 하는 겁니다. LED 밸류는 not button not button이란 얘기는 버튼 눌린 거에 대한 반대 동작이란 얘기죠. VALV 완료 따라서 버튼을 눌렀을 때는 0이 들어가기 때문에 LED가 켜지고 그 다음에 버튼이 떨어졌을 때는 1이 들어가기 때문에 LED가 꺼지는 낮 동작이기 때문에 반대 동작이 일어나는 거죠. 저장하고 나와서 Python 3 button.up 실행 press the button 시키는 대로 해볼까요? press hold 아 지금 스위치를 잘못 꼈네요. 요거 하나 위에다가 껴볼게요. 이렇게 해서 동작을 시켜봅니다. 오! 아주 좋아요. 잘 동작이 되고 있죠. 눌렸을 때 켜지고 눌렸을 때는 스위치가 눌렸을 때는 0이 이 GPIO 4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코드로는 NOT으로 반대 동작을 하게 LED를 짰죠. 0이 들어갔을 때는 반대 동작으로 LED로 1이 들어가서 LED가 켜지고 떨어졌을 때는 1이 들어가기 때문에 반대 동작으로 LED로 0이 들어가서 꺼지고 이게 지금 반복되는 동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LED 온오프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I2C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듈 아무거나 한번 동작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일단 컨트롤 C를 눌러서 강제 종료시키고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